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나의 의인은 십자가 뒤로 가려 주시고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만 바로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할렐루야. 코로나 시기라서 잘 지냈냐라는 안부 인사도 참 건네기가 무한합니다. 생활 팬데믹이라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좋아지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다들 생각해왔을 것인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좋아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빠질 것이다 라고 말하죠. 살기도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운 대환란의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지식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데 불법은 성하고 사랑은 식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성경은 대체로 마지막 때를 아주 네가티브하게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인 이 종교계, 특히 교회 공동체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보는 요한 1서는 교회에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 요한 1서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책이냐 하면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인간 관계가 깨지죠. 가인이 아벨 친동생을 때려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계속해서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이렇게 인생의 종말이 거듭거듭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죄악이 사람들의 목까지 차올라서 이 세상이 빠르게 타락하죠. 결국은 9장에 노아의 홍수까지 이어지는 그런 파괴적인 심판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그나마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지만 또다시 노아의 후손들은 바벨탑을 세우죠. 참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4장에서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타락의 발단이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창세기 9장에 오면 다 깨져버리죠. 사람에게 있어서 이 관계, 특히 이세 가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이게 참 중요합니다. 피할 수가 없는 관계죠. 만약에 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깨어진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이제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까지 왔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구가 끝장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냥 오시지 않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속죄제물과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라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서로 사랑하는 거잘 됩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이 NIV 성경에서는 love another라고 합니다. another,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가치관이 다르고, 나와 취향이 다르고, 나와 이념이 다르고, 나와 색깔이 다른 사람을 특히 사랑하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우리 교인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대상을 한계 지어 주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원수가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다 아담의 자손이고 우리 형제 자매고 노아의 자손입니다. 원수는 마귀 사탄이 원수지 사람 중에서 원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는 관계를 회복하는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고 그 사귐이 이루어진 사람들끼리 또 사귐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 가는 세상.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잘못된 하나님과의 이 관계, 또 인간과의 이 관계가 요한 1서가 목표점이 되어서 요한 1서까지 달려온 거죠. 우리가 바라볼 세상의 최고 경지는 로마서가 아니고 요한 1서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도 바울 시대부터 개척한 그런 교회를 돌보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가르치고 지키고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나 항상 사도 요한의 목표점은 요한 1서의 이 코이노니아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신학은 이 관계 회복의 결정체인 지상의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코이노니아의 최고 경지죠. 우리 복음주의 개혁 진영에서는 바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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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 죽으나 사나 바울 하지만 사실은 바울은 기독교 신학의 기초만 닦았지 그 믿음, 피스티스, 그 위에 자기의 신학을 닦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의 기초를 우리가 더 발굴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는 다 지나갔죠. 바울이 다 닦아놨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신학만 해도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울이 정리해 놓은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베드로는 소망의 사도, 소망의 서신을 남겼죠. 그리고 요한은 사랑의 서신, 사랑의 복음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의 믿음과 베드로의 소망과 요한의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뭡니까? 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출발하는 겁니다. 마지막 종착역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장 2절 후반절입니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 이신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육체가 되어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라고 합니다. 요한의 서신 특징이 우리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아, 그래서 우리라는 말이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외동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보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죠. 그러면 외동아들이 아니잖아요. 형님도 있어야 되고 동생도 있어야지 우리 아버지가 되는데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요한은 우리라는 말을 나와 너라는 말로 대신 써죠. 이 나와 너라는 말이 프랑스 말로는 뚜에모아라고 합니다. 이 베트남어가 이 프랑스 말에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말로 사랑한다는 말이 또여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어로는 이히 운트 디히라고 하죠. 이 나와 너는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요한 1서의 가치는 성도의 교제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향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리고 종국에는 우리의 교제, 그리고 우리와 너희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이 지구상에 있는, 그렇게 회복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음과 동시에 우리와 너희도 사귐이 있게 되는 거죠. 그 사귐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가 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거죠.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성도들과의 코이노니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배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성찬식을 하듯이 한상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고 마시는, 즉 천국에서의 사랑의 교제를 잠깐이나마 맛보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음식을 나눠 먹는 시간이 오후 예배를 위해서 시간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내용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아주 아름답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젊은 시절에 성격이 불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로 54절에 보면
제자들이 어떤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54절에서 이 요한 1서를 쓴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성질이 얼마나 급했으면 저들을 불덩어리로 다 없애버릴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별명을 보아느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불같은 요한도 예수님 곁에서 3년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의 성격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면서 서서히 사랑이 뭔지를 배워가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30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순교하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도 60년 정도 더 사역하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사역, 사랑의 교훈,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새로워지고 계속해서 그런 사랑을 사도 요한이 묵상하던 중에 자신의 성품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아들 같은 성격이 성질 급한 사도가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날에 이런저런 성격들이야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공동체, 이런 교회를 섬기는 중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중에 우리도 사랑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변해가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기독교 신학의 완성자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기초를 닦았고 기독교 신학을 비로소 완성한 분이야말로 요한입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시작한 것을 베드로는 소망으로, 야고보는 행함으로, 실천적인 신앙으로, 그리고 요한은 실천하되 사랑으로, 이렇게 기독교 신학이 완성되었죠. 요한 1, 2, 3서 모두 요한의 저서고, 또 중요한 것은 성경의 뒷두껑인 요한계시록이 바로 이 사도 요한으로부터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이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종말과 내세와 심판,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알게 되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알아야 할 것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알 필요 없습니다. 더 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구약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있다면 신약엔 누가와 요한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대단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죠. 그리고 성경을 두 번이나 썼고 그 성경 두 권이 다 굉장히 가치 있는 내용들입니다. 누가는 열두 제자도 아니었고 사도도 아니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놓쳐버린 서른 가지 이상의 자료를 찾아서 누가복음을 만들어 오늘날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죠. 누가는 사도들의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4차 로마로 가는 길또 5차까지 사도 바울과 누가가 서로 협력하면서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바울과 누가가 남긴 문서들의 분량을 합산하여 계산해 보면 히브리서까지 합해서 16권을 바울과 누가가 썼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과 누가는 위대하죠. 그래도 기독교 신학을 완성하신 분은 요한 사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높은 차원의 책입니다. 요한 1서가 지향하는 사랑은 빛의 열매로서의 사랑이죠. 인간끼리 죽고 못 사는 그런 사랑 이야기가 아니고 진리 안에서의 참 사랑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얘기하죠.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미국의 도시가 바로 이 형제 사랑, 필라 아델포스가 합해져서 필라델피아라는 말이 된 것입니다. 참 사랑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행함과 진실로 열매를 맺는 사랑이고 심판 앞에서도 담대해지는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무엇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라고 명령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죄와 허물은 관계를 깨뜨리고 용서와 믿음과 사랑은 관계를 회복하죠. 그래서 사랑의 시동을 예수님께서 걸어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신 분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식어버린 우리에게 사랑의 시동을 걸어주셨습니다. 사랑의 시동. 하나님께서 시동자입니다. 예수님은 시동자예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너무 잘 아는 내용이라 식상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말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 데오스 아가페 에스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다. 뒤에 에스틴이란 말이 이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가 아니고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인다? 살린다. 사랑은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죽여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살리십니다. 자신이 죽으면 죽었지 그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고 기도하라고 하죠. 구약시대 모세로부터 말라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천년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자기들과 천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나님을 못 믿어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제가 회복되고 화목되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호 데오스 아가페 에스틴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이 사랑이기도 하지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바리새인도 독사의 자식들도 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떨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으로는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가 참 믿음이냐? 하나님이 사랑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저 동그라미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세상을 빼고 내 이름을 넣어서 지금부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박선호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믿습니까? 예, 이게 믿음입니다. 말라기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전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이죠. 창세기 3장 4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깨어지고 멀어지게 된 비극을 예수님이 화목제물과 속죄제물로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돌아온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말로만 끝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야 합니다. Love another. 우리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우리와 이념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색깔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 당시에 영지주의, 신비주의가 굉장히
유행했지만 사도 요한은 끝까지 교회에 남아서 교회를 지킵니다. 자동차가 있던 시대도 아닌데 지 교회를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이단을 찾기를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이단에 빠지지는 않을지 애가 타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요한 1, 2, 3서입니다. 요한 3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요한 1서 1장 13절로 14절에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멋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원하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빨리 가서 너희들을 보고 싶다는 거죠. 그렇게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단들을 척결하는 사도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이 사람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도 요한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이 사랑의 힘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교리나 이론이나 신학도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만이 교회에 있고, 만약에 그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사람들이 떠납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떠나는 건 당연하죠. 인간은 영의 동물이라 사랑이 없으면 금방 알아차립니다. 더 짜릿한 걸 찾아다니죠. 더 찌릿찌릿하고 더 불덩어리 같은 건 없을까 하고 막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귀신한테 사로잡히죠. 이단 사이비를 알아보겠다고 막 교회 찾아다니고, 내가 저 이단 사이비를 물리치리라 이러면서 교회 가가지고 지가 제일 먼저 이단 사이비에 잡아먹히고, 마귀하고 이 귀신을 굉장히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꿴답니다. 꿴다는 말이 뭘까요? 유혹을 해서 넘어오게 만든다는 뜻이죠.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안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봐야 합니다. 성경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키우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요한 1, 2, 3서, 유다서 모두 이단을 조심하라는 책이죠. 물론 베드로후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아무리 말을 해도 잘안 되는 것이 이 특히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교육을 안 해. 우리는 정통이니까 안 넘어갈 거야라고 교육도 안 하고 공허하고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뭐든지 던지면 덥석 물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굉장히 냉철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거짓 교회, 거짓 복음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복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짧은 지식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성경을 모르면 안 되겠죠. 악령의 열매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와 악령의 열매들, 거짓 방언, 거짓 통역, 거짓 예언, 거짓 웃음, 막 쓰러뜨리고 뒹굴고 자빠지고 울부짖고 기어다니고 거짓 입신, 이런 거 하고 있는 교회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와야 합니다. 빨리 나와야 합니다. 이런 곳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하면 악한 열매를 맺는 일에 공범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우리를 살리는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우리 교회에 지금 눈에 보입니까? 손에 잡히나요? 죽었던 영혼이 세상 세파에 찌들리고 뭉개지고 눌려서 교회를 찾아온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희망과 소망과 기대를 품도록 만들어주는 교회. 살리는 교회. 이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 오후 식사 후에 가장 힘들고 가장 졸립고 육체적으로 가장 부담스러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보내주시고 우리를 살리는 교회에 대하여 짧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소중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정말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없이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성도 간의 교제를 회복시키는 것도, 교회 학교와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부흥 성장케 할수 있는 것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옥포중앙교회를 처근하게 여기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 성도들의 많은 상처들을 아버지 눈물로 마치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한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으면서 머리털로 씻었던 것처럼 아버지의 그 눈물이 이 교회 구석구석에 있는 많은 한숨들과 기도에 담겨있는 많은 한숨들, 삶의 고단함들이 담겨있는 그런 것들을 주님의 눈물로 씻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위로가 이 교회 안에 더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삶이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의 마음에 열심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권면을 주셔서 주의 나라 안에서, 주의 왕국 안에서 함께 교통하며 교제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